넣은 거 보자마자 너무 정확하세요. 투 사이클론이에요. 페리 라떼가 넣어놨고 자 사이클론 먼저 1점 터. 이게 바로 변현우. 이게 바로 변현우. 야. 이거 지난 시즌에서도 이런 장면 나왔었거든요. 네. 아 진짜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 말이 안 돼요. 와, 체력이 19나 맞나요? 와. 그 와중에 건설로봇 또 2킬 속가줬고 그리고 그 와중에 들어왔던 사신 때문에 네. 정지훈이 약간 집중하지도 못했어요 컨트롤에. 그리고 그 와중에 정인호 해설 퇴근 3분 남았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네. 한 번 더 업 한 번 해봤습니다. 예. 가기 전에 갈 때 되기 전에 한번 해봤죠. 네. 그러니까 이 임팩트로 인해서 네. 오늘 영원 잊혀지지 않을 아, 수 있는 갈 땐 네. 가더라도 어 나 형기 좀 오고 막 순간 확 해가 네. 저 순간 우리 결승인 줄 알았어요. 예, 저도 네. 챌린지에 결승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자 벤션 정준호 선수가 러쉬를 가주는데 변현우 선수 사령부 안 올렸거든요. 네. 자 여러분 다 같이 외쳐주세요. 오, 뭐라고 이게 4, 뭐라고 이렇게까지 야 내가 알아서 간다는 거 왜 굳이 마이크 퇴근 퇴근 정인호 해설 잘 걸어. 제 마이크가 꺼졌어요. 그래서 고인교 해설 네, 마이크를 감사합니다. 뺐는데. 안녕히 계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박수까지 쳐줄 줄 몰랐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네. 싸우고 있고 네. 영식은 그 와중에 싸우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화면이었거든요. 네, 가던 그렇죠. 말든 뭐 중요하니까 네.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게임이 1번이죠. 네. 끝났나요? 저희가 평균 연령은 내려가고요. 네? 근데 평균 체중은 그대로. 근데 네. 좀 육중한 사람이 버텨주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런가요? 옆에 있는 이 곰돌이처럼 누군가 딱 받쳐줘야 네. 뭔가 조금 더 힘이 나고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청자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정인호 해설이 자리를 비우고 나서 가장 밝아진 게 고인규예요. 왜 이렇게 행복해졌죠? 왜 말이 많아졌죠? 아니 그동안 아니요. 눈에 가시였나요? 아니 저는 정인호를 뭐... 보내버리고 싶었나요? 아니 예 어 네? 아니고 네. 요즘에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너무 고인규 정인호한테 너무 막대하는 막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여러분 저 사석에서 완전 장난 아닙니다. 저 완전 못 피고 있어요 허리를. 뭘 못 피고 있어요? 워낙 혼내서. 네. 뭐 너 생각하는 뭐 생각하는 거야? 야, 애가 이렇게 허리 가네요. 엄청 네. 못생겼다. 졸업 오케이 인정. 졸업 인정. 재미없다. 내려가. 아, 야, 이 진짜. 어. 농담이고 저희 다 같이 친합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인규는 정인호 해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농담입니다. 이 정지훈 선수 1, 2, 3 지금 1, 2, 3순위가 2, 3, 4 세트에 배치됐거든요. 네. 그래서 판짜기를 좀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작은 뭔가 그리려고 했으나 색은 변현우 선수가 칠했어요. 어 시인이신 줄 알았습니다. 어 그러게요. 와 이 어, 표현이요. 어 저희한테 없는 고급스러움이 있어요. 네. 아,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네. 예. 약간 좀 안주정 해설과인데 이런 거는 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 색을 칠한다. 예. 거의 지금 분식점에서 달팽이 오리를 먹으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우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우리는 진짜 네. 되게 자극적이고 그런데 저렴하고 네. 자극적인데 약간 야식 같은 느낌인데요. 네. 여기는 웰빙 음식 같은 느낌이에요. 네. 거의 뭐 골뱅이 시켜놓고 와인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이거 보세요. 음식 비유의 1등이거든요. 1인자예요. 골뱅이 와인 그 누구나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e스포츠계에서 음식의 조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인호 해설밖에 없어요. 특히나 정인호 해설은 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또 그런 시기 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예. 저도 이제 나이가 거의 이제 불혹에 다가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고민 많이 되죠. 예전에는 저런 걸 왜 하나 싶었는데 이제 몸이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아프기 시작하다 보면 네. 다 이해되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추천해드리는 상품이 있어요. 뭐? 저희 홈쇼핑에서도요. 라는 제품을 팔고 있어요. 뭐? 팔 곳이요? 뭐? 아 라고요?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어감이? 왠지 느낌이 벌써 쎄한데요? 네. 남성의 전립선을 위한 아, 건강 기능 뭐, 식품입니다. 그런 거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아직 뭐 몇 개 못 빼나요? 예, 네, 그런 거는 저보다 이제 고인규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고인규의 소리요? 예. 아 이렇게 창창한데 좀 많이 부실하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그런 소문은 어디서 도는 거였는데? 그 고인규에서 또 화장실 가서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다리 한번 놔주세요. 네. 이제 우리 고인규에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예. 네. 아 얼굴 빨개지네요. 그 2세 계획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고인규에서는? 네, 근데 2세는요. 네. 또 요즘에 아 뭐 공개적으로 그런 말 하는 것 좀 부끄럽긴 한데. 네. 시기를 보는 거죠. 야,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인 거죠. 그 시기를 단결 줄 수 있는.
하고. 너무 좋잖아. 예, 우리 아이고, 인규를 위해서 우리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종합적으로 네. 예, 또 컨디션이 좋아질 겁니다. 예. 어, 많은 분이 이미 이 제품에 대해서 알고 계시네요. 예. 왜냐면 아니, 또 그럼요. 저희가 이런 거 받아줘야 또 우리 김익근 캐스터가 또 회사 들어가서도 이런 거 언급하고. 그렇죠. 또 관계자분들도 네. 아마 또 김익근 성격상 또 이가이피트에 전화해서 야 우리 그때 그거 해가지고 편집본 줄 준다. 그런 것도 하거든요 비즈니스. 아 네. 너무 저를 잘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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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실시간 전략 게임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심적으로 흔들렸을 때 드러난 여러 가지 증상들. 그렇죠. 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요. 우리도 중계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좀 심적으로 흔들리고 있구나. 있구나 알죠. 네 정윤호에서 쌍꺼풀이 이렇게 생긴다거나. 그렇죠. 그건 이제 체력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네, 거고. 귀가 빨개진다거나. 그건 이제 본인이 뭔가 야한 생각을 한 거고. 다 증상에 따른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야한 생각을 뭐하러 해요? 아니 아까 그 네.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할 때도 네. 귀가 빨개지시더라고요. 그거 봐, 그거 봐. 그러니까 또 그 와중에 딴 생각을 했다니까요. 네. 또 여담이지만 유대현 캐스터는 목이 빨개집니다. 아 목이 빨개지죠. 그 형 목 빨개지는 건 본인이 거짓말했을 때. 맞아요. 네. 그건 저는 이제 알아요. 그 딱 목이 빨개졌다는 건 전 댓글 아예 안 해요. 어, 요거는 트레시 토크다. 네. 이후에 이어지는 것은 뻔하다. 어. 저는 이제 그분 이제 한 이제 안지 오래됐기 때문에 다 있거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몸의 변화를 통해서 네. 그 사람이 그렇죠, 심리까지 그렇죠. 읽어내는 이소포 해설의 15년 그렇죠. 경력. 원래 보통 중계할 때 옆에 있는 중계진 눈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호흡을 맞추는데 목까지 볼 수 있는 여유라는 거죠. 네. 아 이거 뭔가 묘한데요. 상대 목을 바라본다. 또 유대현 해설이 목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이 긴 편이에요.